안녕하세요. JB 아키텍츠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조 평면도에서 구조 부재, 슬라브보 기초 등 각각에 대해 주석 태그를 작성하여 도면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태그 패밀리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슬래브 태그 주석 카테고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탭의 열기 패밀리를 클릭하여 패밀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패밀리 라이브러리의 주석 폴더, 구조 폴더를 클릭하여 슬래브 태그 RFA 화일을 엽니다. 슬래브 태그 패밀리가 열리면 네이브를 편집합니다. 유형 마크를 4개 변수로 등록하고 유형 이름은 4개 변수에서 제외합니다. 그리고 샘플 값을 슬래브로 변경합니다. 가시성을 열기 VV 명령어를 타이핑하여 주석 카테고리에 숨겨진 가시성 참조선, 자동 스케치 치수 등을 보이게 합니다. 작성 탭의 선을 클릭하여 슬라브 태그 부호를 사용할 타원을 선택하여 스케치하고 타원의 위치를 레이블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채워진 영역을 클릭하여 타원과 같은 사이즈로 스케치합니다. 채워진 영역은 슬라브 다운 해치로 인해 슬라브 태그 텍스트를 잘 보이기 위해 영역을 스케치합니다. 슬라브 태그 패밀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장을 하고 프로젝트의 패밀리를 로드합니다. 이제 주석 탭 내의 모든 항목 태그를 클릭하여 슬래브 태그 항목을 체크 로드한 JB 슬래브 태그를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구조 평면 뷰에 슬래브에 슬래브 태그가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 태그를 복사 이동하여 보아 보사이 슬래브 구간에 배치합니다. 슬래브 각 유형과 4개 변수의 유형 마크 값이 슬래브 태그에 표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마크가 변경에 따른 태그 값이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슬래브 태그를 보아보 사이에 이동하고 복사하여 슬래브 태그를 배치해줍니다. 보 태그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석 탭의 모든 항목 태그를 클릭하고 구조 플레인 태그 체크, 그리고 구조 플레인 태그 표준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구조 플레인 태그는 패밀리 유형에 따라 표기됩니다. 구조 플레인 태그를 선택하여 구조 플레인 태그의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 플레인 태그 패밀리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블 편집을 클릭해 4개 변수의 유형 마크를 등록하고 유형 이름을 제외하여 슬라브 태그를 유형 마크 값으로 표기되도록 변경한 슬라브 태그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로드합니다. 슬라브 태그를 선택, 우클릭, 모든 인스턴스 선택 전체 프로젝트에서를 선택한 후 구조 플레임 태그의 유형을 변경시켜줍니다. 구조 플레임 패밀리 유형에 유형 마크 기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음표 마크가 나옵니다. 구조 플레임 태그는 유형 이름이 아닌 유형 마크의 태그 값을 표기하도록 합니다. 구조 플레임 태그는 같은 유형이지일 1비일의 유형 마크를 기입하여 태그 값을 분류합니다.
나머지 태그 명칭 기입도 같은 방식으로 기입하여 정리를 합니다. 기초 태그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항목 태그 중에는 구조 기초 태그가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슬래브 태그 패밀리 만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열기 패밀리 주석, 파일 열기 패밀리 주석 구조 기초 태그, RFA 화이를 엽니다. 기본 라이브러리에 태그 주석 구조 기초 태그, RFT 화이를 열어서 패밀리를 지정합니다. 가시적 마이너스 주석 참조선 자동 스케치 지구온, 슬래브 태그와 같은 방식으로 타운 기호를 그려줍니다. 슬래브 태그와 같은 방식으로 레이블 편집 유형 이름 마이너스 유형 마크 채워진 영역을 작성합니다. 기초 슬래브 태그 패밀리를 저장하고 프로젝트에 로딩합니다. 모든 항목의 태그 중 구조 기초 태그 카테고리를 체크하고 태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구조 기초의 유형 마크를 기입하여 정리합니다. 매트 기초의 헌치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트 기초의 동결 심도를 맞추기 위해 GL로부터 900 기초 깊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제 기초 헌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닥 내 바닥 슬래브 모서리를 클릭합니다. 기본 슬래브 모서리를 선택한 후 기초의 끝 모서리 상단 혹은 하단에 가져간 후 클릭하면 생성됩니다. 단면도를 열어 슬래브 모서리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슬래브 모서리를 선택하고 유형 편집을 클릭하여 슬래브 모서리 헌치의 재질을 지정합니다. 이제 치수를 기입하여 동결 심도 900의 헌치를 작성합니다. 슬래브 모서리의 크기는 패밀리 프로파일의 치수에 따라 작성됩니다. 슬래브 모서리 마이너스 850x250을 선택하고 단면 치수를 확인해 보면 헌치의 가장 큰 폭이 850, 두께가 250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패밀리 프로파일 슬래브 모서리 마이너스 두껍게 유형 편집을 하면 폭과 두께를 수정하고 유형을 이름을 바꿔서 유형을 수정하거나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 마이너스 프로파일 슬래브 모서리 마이너스 두껍게 유형을 복제하여 원하는 크기를 만들고 슬래브 모서리에 패밀리 유형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동결 심도 900, 매트 기초 600, 프로파일 폭 900, 높이 300을 지정하여 슬래브 모서리를 정리합니다. 구조 단면도에 구조 태그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석 탭 모든 항목 태그 마이너스 카테고리 구조 플레인 바닥 기초 태그를 지정하여 구조 단면도에 태그를 생성합니다. 각 항목의 슬래브, 기초 태그를 선택하고 위치를 이동 지정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각 항목의 슬래브, 기초 플레인 태그를 선택하고 삭제 혹은 위치를 이동 지정하면서 정리를 해줍니다. 구조벽 또한 조정하면서 구조 단면도를 마무리합니다. 구조 단면도 -2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 단면도에 구조 태그를 지정하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JB 아키텍츠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